제8장의 주제는 higher order function. higher order function과 least comprehension. 두 가지 주제예요. 두 개를 각각 나눠서 하든지 아니면 한꺼번에 같이 하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입니다. 라이브러리에 hope라고 하는 펑션이 있습니다. 트리플러라고 하는 펑션이 있고, 그리고 재미있게도 아규먼트로서 펑션을 전달받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펑션에 다시 찍혀 있죠. 다시 점이 찍혀 있다는 말은 이게 anonymous function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름이 없는 anonymous function. anonymous. 스펠링 어떻게 되나요? anonymous. 맞는지 모르겠다. function. 이름이 없는 function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리턴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그래서 먼저 얘를 실행을 시켜놓고, 그리고 my function 해서 이렇게 anonymous function을 하나 구성했습니다. 이 function의 값이 이제 my function에 담겨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triple 얘로 호출해서 my function을 넣게 되면은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답은 360이 나오죠, 그죠? 요래요. 6 곱하기 어떻게 되나? 6이 아규먼트로 전달되고 6 곱하기 20 곱하기 3, 그죠? 그러니까 360. 6 곱하기 20 곱하기 3. 이렇게 바로 그냥 바로 이렇게 펑션을 바로 넣어줘도 됩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my function이라고 하는 variable에 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담더라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이렇게 쓰이는 것이 맞죠. 이렇게 우리 코딩할 때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 줄에 있는, 그죠? 그리고 ampersand function. ampersand function은 다른 말로는 이걸 catch operator 라고 얘기를 해요. catch operator 지워놓고 ampersand function이라고도 하고, 혹은 다른 말로는 catch operator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여기 있는 이 표현 anonymous function, 이 function 있잖아요. 이런 function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는 완전히 같은 의미예요. 여기 이제 function이란 뜻이고, 첫 번째는 ampersand가 function이란 말이고, 두 번째에 있는 요건 argument를 말하는 거예요. argument 중에서 첫 번째 argument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value죠. value가 여기 있는 ampersand 1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동일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우리가 실제 코딩할 때는 이런 방식, 세 번째 방식, 요 방식을 주로 쓰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적으면은 조금 처음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익숙해지면은 또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딩할 때는 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볼까요? x는 20이고, 그리고 my function의 anonymous function x 곱하기 value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x는 또 0로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했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0가 되나요? 아니면은 0가 될까요? 아니면은 뭐 다른 360이 나올 거예요. 120이 나왔네. 360도 아니고 120이 나왔습니다. 6 곱하기, 그렇죠, 이걸 끝났으니까 20 곱하기 6에서 120이죠. 자, 왜 이렇게 됐느냐 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되나요? LXS는 모든 variable은 immutable입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X, 얘가 말하는 X는 얘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이런 X의 새로운 값을 할당한다 하더라도 얘와 얘는 서로 다른 겁니다. 둘다 기록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얘도 살아있고, x는 20에서 x를 0로 다시 할당한다 해서 얘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걸 우리가 다른 언어에서는 closure라고 얘기하는 거죠. closure. 자, 이 표현도 똑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할 수가 있고, anonymous function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름이 있는 function도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이름이 있는, 지금 같은 경우, erlang 언어에 있는 math 모듈. 매스 모듈의 코사인 펑션을 불러올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때 얘는 펑션 모듈 이름과 펑션 이름이 지정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용합니다. 그래서 ampersand로 쓰는 것은 anonymous 펑션뿐만 아니라 named 펑션도 똑같이 이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